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오늘은 선풍기 사망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선풍기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선풍기를 틀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고 있죠. 밀폐된 방에서 밤새 선풍기를 켜놓고 잠들게 되면 사망하는 이유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조차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체온증입니다. 선풍기의 찬바람 때문에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 35도 이하의 상태인 저체온증이 발생하고 28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심혈관계를 포함한 모든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른다는 논리죠. 또 다른 이유는 호흡곤란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의 공기 하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결국 산소가 낮아져 사망에 이른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선풍기 사망은 영어로 fan death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에서만 돌고 있는 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풍기 사망에 대한 기사는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인 1927년 7월 31일자 중앙일보, 1932년 7월 1일자 동아일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가정 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으로 미신을 만들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죠. 의학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일반적인 밀폐된 실내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기 때문에 사망이 발생하거나 높아졌다는 역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선풍기 바람을 쐬게 되면 저체온증 유발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사망에 이를 정도인 28도 이하의 체온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근거는 부족합니다. 특히 질식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정도가 되려면 완전한 밀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사망한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바로 심근경색에 대한 돌연사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선풍기 사망설은 가설에 불과하며 이를 입증할 의학적 기전이나 임상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선풍기 사망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덥네. 선풍기 없나?